청문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정권의 고개 숙여 편향된 행보를 이어온 이문정 대검 당찰 정책연구관의 배제 역시 당연합니다. 애초 법무부가 이 지검장이나 임 연구관을 후보군에 포함시켰을 당시 국민들은 이 나라 법치에 대해 또 다른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사의된 후보 발표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무색 맞추기는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정권의 편에 서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이름이 올라온 때문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 운운하며 코드 인사로 검찰을 꼭두각시 인형 줄 잡아당기듯 마음대로 제어할 생각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를 바로세울 인물을 대통령께 임명 제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운운하며 지연작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절차에 신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뇌리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입력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재 공수처법 헌법 소원 각하 관련 브리핑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 설립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리더니 오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정부 여당의 유일한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며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한들 국민들이 그 판단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을 짓밟는 공수처를 보긴 하는